킁킁킁 과자 냄새. 간식을 먹은 하마는 들판에 누워 낮잠을 잤어요. 그때 개미들이 하마 옆을 줄지어 지나갔어요. 맛있는 과자 냄새다. 어서 가보자. 개미야, 잠깐만. 지금 과자 냄새라고 했니? 응, 과자가 이만큼 있는 곳에 간다. 개미는 양손을 활짝 벌렸어요. 우와, 이만큼? 나도 같이 갈래. 응, 좋아. 하지만 우리들 뒤를 따라와야 해. 차례를 지켜야 하니까. 그래, 차례를 지킬게. 맛있는 냄새다. 과자 냄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요. 이봐, 하마야, 어딜 가고 있는 거니? 있잖아, 과자가 이만큼 있는 곳에 간다. 아마 케이크도 있을 거야. 우와, 이만큼? 나도 가고 싶다. 좋아, 하지만 차례가 있단다. 내 뒤를 따라와. 그래, 차례를 지켜야지. 빨리 빨리 서둘러 가자. 과자가 가득, 케이크도 가득. 그때 너구리가 나타났어요. 하마야, 여우야, 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니? 있잖니? 과자가 이만큼 있는 곳에 간단다. 하마와 여우는 양팔을 힘껏 벌렸어요. 틀림없이 초콜릿도 있을 거야. 주스랑 비스킷도 있을걸? 우와, 나도 먹고 싶어. 빨리빨리 서둘러 가자. 케이크랑 초콜릿이랑 주스랑 비스킷이 있는 곳으로. 뭐라고? 케이크? 초콜릿이라고? 주스랑 비스킷? 다람쥐와 토끼와 돼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맛있는 냄새다. 과자 냄새다. 빨리빨리 서둘러 가자. 모두 모두 신이 나서 방긋방긋. 하마는 두근두근. 그 순간 과당! 아야, 이게 뭐야? 하마는 그만 하마집 대문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고개를 든 하마는 어리둥절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꽤 낯익은 곳인데. 아니, 여긴 우리 집이잖아. 하마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까 자기가 흘렸던 과자 부스러기에 개미들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내 말이 맞지? 과자가 이만큼 있지? 개미는 신이 나서 양손을 힘껏 벌렸어요. 그래. 친구들은 실망했어요. 다 하마 때문이야. 미안해. 하마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